하나님은 보통 잘못하면 징계하세요. 매를 때리죠. 그래서 기근으로, 원수로, 질병으로 매를 때리고, 오늘 본문은 매 때려서 안 되니까 이번에는 그냥 막 따뜻하게 뭘 도와준 겁니다. 많이 도와주고 복을 내려주면 하나님을 잘 따르고 섬기겠지, 그런 겁니다. 여러분, 복을 받아도 하나님 더 잘 섬겨야 되고, 어려울 때는 꼭 돌이켜야 되지요. 이 세상은 기준점이 있어요. 측량할 때 기준점이 있죠. 예. 지구도 적도가 기준점이고, 이 세상과 우주의 기준점은 하나님의 보좌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지요. 그 하나님의 자로 재입니다. 옳다 틀리다, 선하다 악하다, 좋다 나쁘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사람들은 안 보이는 것은 없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고 보좌가 어디 있고 하나님의 평가가 어디 있냐. 그러나 그것은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원칙은 그대로고 영원한 세계는 그대로입니다. 하나님이 딱 보셔서 틀린 것은 아니야. 그건 계속 징계가 내려옵니다. 빨리 돌이켜야 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다, 좋다 나쁘다는 잘 믿는다 그거예요. 인간이 잘하면 얼마 잘하겠어. 또 잘하면 자기 의에 사로잡혀요. 내가 이만큼 했는데 다른 사람도 평가하고 있고요. 무시하고 안 됩니다. 인간의 의라는 것은 그건 중요하지 않고 내세울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평가, 얼마나 하나님 잘 믿느냐. 애초에 창조하신 하나님이 인간을 찬양을 부르도록,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만들었지요. 그대로 잘 하느냐? 그러면 선하다, 옳다, 복 있는 거.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등 돌리고 하나님 외면하고 지멋대로 살면 하나님의 지으신 목적이 틀려요. 틀렸다, 악하다 나오는 거. 그 기준이 옳습니다. 뭐 나라의 법이나 인간의 기준에 따라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기준에 옳으냐 틀리냐, 선하냐 악하냐. 반드시 징계가 있고 반드시 번영이 있고 축복이 있어요. 자, 성경을 통해 확인합시다. 왕하 12장 2절 요아스입니다. 거기 보면 요아스가 왕이 되는데 몇 살에 왕이 됩니까? 7살에 돼요. 성경은 그냥 재밌는 이야기들이고 역사의 이야기들입니다. 아달랴라는 할머니가 다윗의 가문을 다 멸절하려고 그러는데 그 깐단 애기 숨겨서 길렀어요. 7살 되니까 왕을 세워요. 왕 세울 때에 왕관을 씌우고 책을 줍니다. 이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고 말씀에 따라 통치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름부음이 있어요. 그리고 아달랴, 아합의 딸, 이세벨의 딸이죠, 제거하고, 그러면서 이 왕이 자기를 왕으로 세운 여호야다 제사장 말을 잘 들어. 그 말은 하나님을 잘 섬겼다고 말해요. 성전을 수리하고 성전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 잘, 평화가 있어요. 언제나 여러분, 하나님을 내가 잘 믿는다, 마음에 하나님 믿는 게 좋고 기쁘고 내 마음에 있고 열심히 믿고, 그때는 평안이 있어요. 은혜도 있어요. 번영도 있어요. 좋아져요. 확실하지요? 그런데 내 믿음이 막 없어지고 막 갈등이, 그럼 모든 게 갈등이고 혼란이고 어려움인 거. 자, 이분이 중요해요. 그런데 꼭 잘 믿다가 자만이 오고 변덕이 와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냥만 돌아가시니까 하나님 잘 안 믿어. 말씀 잘 안 들어. 그리고 우상을 가까이 해. 왜냐? 천지 사람들의 여론이 그래요. 지금 대통령이 예를 들면 하나님 잘 믿고 신앙으로 갑시다 그래도 모든 비서관들, 모든 강요들이 모여서 인심이, 수도권이 어쩌고 영남이 어쩌고, 모든 인심이 경제가 제일입니다.
경제를 살려야 됩니다. 대통령도 하나님보다 경제로 따라가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발, 발, 물질, 물질 하니까 왕도 그리 따라가. 그러니까 선지자가 나오지요. 하나님 메시지, 경고. 그러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그러면 경고를 드려야 되는데, 아, 죄는 자꾸 듣기 싫으려면 해. 나중에는 결국은 그 강요들이 그 예언자를 죽여요. 물론 왕도 허락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노가 일어난 거예요. 보이진 않지. 하나님이 진노해가지고 어떻게 하냐. 아람 나라 하사엘이 쳐들어와요, 바로. 그래가지고 재물 다 뺏어가고 왕을 죽이고 비극이 일어나지요. 하나님 말씀은 언제나 메시지 경고로 받아야 됩니다. 또 하나 봅시다. 왕하 15장 3절 아샤라. 아샤라는 후에 이름이 우시아로 바꿔져요. 우시아가 아버지 영향 받아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했다, 옳았다, 선했다 그 말이에요. 잘 믿었다 그 말이죠. 결과는 굉장히 번영해요. 우시아는 굉장히 강성하고 번영해서 아주 귀한 나라를 가는 겁니다. 근데 우시아가 죽으니까 이사야가 이 나라가 이제 어찌 될까 아주 걱정 근심이 충만해서 성전에 가서 하나님의 보좌를 보셨습니다. 이사야 우시아가 굉장히 강성했는데 나중에 또 교만병이 옵니다. 잘 될 때는 그게 조심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분향을 직접 들어가서 하겠다고 그래요. 그 제사장들이 수십 명이 달라서 왕이시여 이건 안 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법에 금지됩니다. 향로를 들고 갔어요. 자기가 딱 향을 피우려고 그러는데 그 소리 하니까 이것들이 내가 누군지 그래요. 우시아가 50년 왕노릇 했거든. 화를 벌컥 내고 막 진노하는데 하늘에서 벌이 내려옵니다. 바로 이마로부터 문둥병이 쫙. 문둥병 걸리면 그 당시는 격리시켜야 돼요. 그래서 이 왕을 별궁에 가둡니다. 그리고 아들이 계속 왕으로 사지요. 기가 막히는 현실. 여러분,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다고 없다 그러면 안 돼요. 기본 시작이 그래요. 창조가 그래요. 원리가 있고 원칙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야 되고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게 옳게 살아야 됩니다. 잘 믿어야 됩니다. 그 다음 성경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5장 거기 문하임입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했다. 믿음이 없어, 예배가 없어, 기도도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안 돼요. 각계표 친 거예요. 그러면 망해요. 죽어요. 배반이 일어나요. 비극이 일어납니다. 그 다음 부가히야입니다. 부가히야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 볼 때 또 각계표야. 그 인생도 끝났어. 그 다음에 베가입니다. 베가가 왕이 되는데 하나님의 평가지. 성경이 뭐더라 평가하겠어. 여러분, 분기별로 평가하고 연말에 평가하고 잘하면 승진도 가고 고가 점수 주고 배상도 할 수 있고 못하면 감점되고 문제가 오지요. 모든 일에 평가받습니다. 하나님도 평가하시죠. 하나님 보시기에. 자, 그러면 잘한 사람도 한번 봅시다. 다윗입니다. 왕상 15장에 보니까 다윗은 일평생 여호와 보시기에 바르게 살았다. 선했다 그 말은 잘 믿었다 그 말이에요. 한 가지 오점이 있어요.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 때문에 오점은 있어요. 그러면 다윗이 그랬는데 결과가 어찌느냐. 명령을 잘 받들고 살았는데 이스라엘 역사상 최고의 번영가자였어요. 가장 강한 나라가 됐어요. 원인이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죠. 지금도의 원칙은 변치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면 생명의 주님이고 복의 근원이십니다. 반드시 번영하고 복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잘해라.
높은 분 잘 섬겨라. 결과가 분명합니다. 여러분 그러지요. 어머니한테 잘해라. 누구한테 잘해라. 물론 그것도 좋아요. 가장 높으시고 가장 근본 되신 살아계신 하나님께 잘해야 됩니다. 잘 섬겨야 됩니다.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보지 않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여호와를 사랑하십시오. 바울은 고백해요. 내가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믿음은 갈등과 반대와 이런 걸 이기고 나가야 돼요.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달려갈 길 다 갔습니다. 이제후로 내게 의의 면류관이 있을 것입니다. 의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여러분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이 옳다, 잘 믿는구나, 하나님을 진실로 섬기는구나, 하나님의 사랑과 칭찬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건 수백 년 결과예요. 사사기 때도 그랬어요. 여호사 때도 그랬어요. 사무엘 때도 그랬어요. 열왕기 때도 그래요. 수천 년 동안 분명한 역사요, 사실입니다. 사실입니다. 문제는 이런 역사를 학교에서 이제 안 가르쳐요. 과거에는 그걸 안 했어요. 성경을 가르친 게 전부 대학의 시작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공부와 학문을 했어요. 근데 지금 인본주의 되니까 하나님 다 끄서요. 하자만 나와도 싫어해요. 예수님 예자 종교 배격이에요. 불교 눈치 보고 오불교 눈치 보고 유교 눈치 보고 뭐 눈치 보고 못하게 국가에서는. 그러나 인간이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보좌는 분명하고 창조는 분명하고 통치는 분명하고 평가는 분명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어떤가? 내 믿음의 점수 한번 내보실랍니다. 내 자녀들은 하나님 어떻게 평가하실까? 우리나라는 아까 말했죠. 전혀 종교로 편유해야죠. 뭐만 하면은 싫어하고 못하게 하고 그래요. 하나님이 볼 때 얼마나 괘씸하겠어요. 하나님이 없으면 그럼 뭐가 있어? 거기는 혼란이에요. 거기는 인간의 생각만이 앞서요. 혼란이고 갈등이고 지금 여당 야당 머리 좋은 사람들 뭐 밤낮 하는 게 갈등이고 싸움이고 뭐가 제대로 됩니까 지금? 할 일은 수없이 있어도 그거 하나 해도 그것도 못하고 청와대하고도 뭣도 안 맞고 지들끼리도 갈등이고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이 없는 것은 인간의 탐욕과 죄악과 위선과 갈등밖에 더 멋있겠습니까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리죠. 하나님께 약속해야 돼요. 예배할 때마다 나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섬기겠습니다. 나는 여호와 백성이 되겠습니다. 나는 바알을 제거하겠습니다. 내 인생의 우상은 없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제일 귀한 분입니다. 하나님 섬기는 거 제일 큰 일입니다.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 잘 믿기를 바랍니다. 엔진이 고장나면 배가 필요해요. 아무리 좋은 자동차도 엔진이 고장나면 굴러가지를 못해요. 여러분 근본 생명 파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셔서 여러분 영혼에 은혜 주셔야 평안 있고 지혜가 있고 힘 있고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 잘 믿는 건 뭐냐? 기도입니다.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일이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겁니다. 대면하는 겁니다. 얼굴을 뵙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면 어렵게 생각해요. 기도. 요즘 학생 중에 수학을 잘 안 가르쳐갖고 수학 포기한 애들이 많아요. 수포자. 아주 포기하죠. 아예 그냥 책 덮어놔 수학은.
그래갖고는 좋은 신령 되기 어렵지요. 여러분, 기도 포기한 사람, 아이, 나는 하긴 해야 되는데 기도가 안 돼. 해보려고 마음 먹었는데 안 되니까 나 힘으로 안 되고 노력도 안 되고 나 기도 포기하겠다. 기도에 나오시오. 아이고, 제발 기도는 싫어. 예배 와서 구기만 하고 갈 거예요. 기도하려면 중치가 막히고, 기도하려면 할 말이 없고, 기도하려면 죄만 생각나고, 기도하려면 답답하고, 헛된 의심만 생기고, 나는 기도를 포기했다. 이런 사람은 들어보. 나 있는 걸로 아는데 기도 포기한 사람 없습니까? 나는 일주일 가도 한 번도 기도 안 한다. 손가락 하나만 들어보세요. 밥 먹을 때 합니까? 잠잘 때 하는가요? 어려울 때만 꼭 하지요. 꼭 어려움이 와야 쓰겠네, 그러면. 어려울 때만 기도하니까. 기도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해야 됩니다. 자, 어떤 기도냐? 왕상 21장 27절에 아합이 나오죠. 아합은 가장 우상 숭배가 극심한 왕이에요. 열왕기에서 제일 그래요. 왜? 자기 부인 이세벨이에요. 이세벨이 바알 제사장 딸이라니까요. 극심한 여자지요. 수단이 좋아. 여자 영향 많이 받아. 여호와 선지자 다 속장하고 바알 선지자 수백 명을 기르고 이런 여자입니다. 하나님이 볼 때 제일 괘씸한 사람이 아합이야. 얘가 또 나가가지고 우상이 있으면 좋은데 욕심이 있으니까 나보다 포도원을 취하고 나보다 아들을 죽이지 않습니까? 거짓말로. 하나님이 그걸 보신 거야. 저런 괘씸함. 그래서 선지자를 통해 말려. 너의 집 그 피 그대로 네가 받는다. 너 그 집안 아주 그냥 깨끗이 피로 쓸어 청소해 버릴 거다. 엄청난 메시지를 줘요. 아합이 그 말을 듣고 옷을 찢어요. 금식해요. 엎드려요. 풀이 다 죽었어요. 고민이 된 거죠. 하나님이 징계하듯이나니까. 하나님이 그걸 또 보신 거예요. 그리고 엘리야를 통해 또 말씀이 와요. 아합이 내 앞에 겸비함 보느냐? 나한테 엎드리고 후회하고 그걸 보니까 내가 재앙을 저 사람 때는 안 하겠다고. 하나님은 그런 기도도 받아주지 않습니다. 그 악한 사람, 여러분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것도 안 되면 하나님 부르면 된 줄로 믿습니다. 부르면 돼요. 또 하나 볼까요? 13장 2절 에오의 아들 여호아스요. 여호아스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해요. 악하면 어디야? 3절에 하나님의 진노가 반드시 일어나요. 아람 왕 하사엘이 쳐들어와요. 점령해버려요. 종권 다 가져가요. 모든 걸 그 사람들이 군림하니까 지배받아서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그 고통 중에 그 불신자가 우상 숭배자가 하나님께 기도한다니까요. 하나님 정말 너무 힘들고 너무 괴롭습니다. 우리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열어주셔요. 이해가 되지요? 우리가 일본에게 36년 지배받았어요. 좋은 건 다 가져가요. 쌀도 좋은 건 다 가져가고 문화재 다 가져가고 좋은 건 다 가지고 기둘자 다 데려가고. 그게 우리가 일본인한테 지금 축구만 하면은 이건 져선 안 된다. 이게라고 그냥 아주 눈을 부릅뜨고 응원하지요. 축구만 이기면 못하겠어. 실력도 이겨야지. 책 보는 데서 한국이 엄청 뒤떨어져. 노벨상 하나도 아직 없잖아. 걔들은 벌써 얼마입니까? 공부에 떨어져, 독서에 떨어져, 연구에 떨어져. 우리 자동차 많이 만드는데 진짜 핵심 기술과 부품은 일본서 가져오잖아. 그걸 어떻게 되겠어? 좋은 걸 다 팔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일본 이기려면 정신 잘해야 돼요.
더 공부해야 되고요. 더 단결해야 되고. 지금 놀러 댕기고 그럴 때가 아직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하나님 도와달라니까 애가 잘한 것이 못 있어. 우상만 숭배했지. 그렇죠. 하나님의 매를 맞았지. 매 맞다가도 하나님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하니까 구원자를 보내서 물리쳐 주신단 말이야. 4절에 그랬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니 여호와께 들으시고 구원자를 보내주십니다. 여러분, 원인이 뭡니까? 하나님의 진노고 범죄가 원인. 해결은 뭡니까? 하나님께 가서 해결해야 돼요. 보좌 앞에 나가서 간구하고 호소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런다고 그러겠냐. 자식이니까. 자식이 잘한 것이 못 있어. 말 안 듣고 허짓거리하고 집 나가고. 그런 자식도 집 나가면 또 속상하지. 또 안 온가 그러고. 그놈이 와서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다 용서가 되는 거예요. 자식이 얼굴 꼴도 안 보이고 전화도 안 하고 부모들은 속이 상해요. 잘하든 못하든 얼굴 베고 찾아와서 절하고 그러면 또 다 풀어지지. 좋은 걸 다 주는 거죠. 하나님 마음이 꼭 그 마음입니다. 돌아만 오면, 구하면, 믿으면, 하나님께 나오면 도와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것. 내 인생의 해결책, 비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성경은 가르쳐줍니다. 하나님께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인간을 그렇게 만들고 세상을 그렇게 만들었어요. 느헤미야도 볼까요? 9장 27절 8절. 그들은 언제나 우상 숭배에서 대적의 손에 넘어가 짓밟힘을 당하고 공고상해 환난을 당해 주님께 부르짖죠. 그러면 주님은 하늘에서 들으시는 거예요. 크신 긍휼로 구원의 손길을 보내주십니다. 언제나 그랬어요. 수없이 그랬어요. 어려워도 부르짖기를 바랍니다. 28절 그들이 좋아지면 또 악을 행해요. 금방 잊어먹어요. 몇 년 가면 그래요. 또 원수의 손에 버려두세요. 원수의 지배를 받아요. 고통당해요. 또 부르짖어요. 하나님은 또 긍휼을 베푸시고 건져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의 핵심입니다. 근본입니다. 애초부터 하나님 이렇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잘 믿구나, 하나님을 섬기구나, 머리 숙이구나, 이거 귀한 것입니다. 누구도 여러분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 섬기면 잘 되는 사람 세상에 없어요. 하나님은 이것을 굉장히 가치 있게 여겨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면 생명의 복을 주십니다.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천국의 은혜가 내 안에 있게 하십니다. 먹어서 어디 가서 누구 만나 될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생명이 오시는 겁니다. 그러면 기쁨이 있고 평강이 있어요. 마음이 좋아요. 삶이 평안해요. 복된 삶이 되는 것을 믿으십시오. 예. 자, 그러면 하나님의 평가가 있고 기도가 중요한데, 기도하려면 꼭 그래요. 내가 뭔 염치로, 내가 한 일이 없는데 어떻게 부탁하냐. 사람은 그러지. 나는 그다 나쁘게 한 내가 도와달라면 도와주겠어. 부탁하면 그냥 되겠어. 나도 뭘 하고 부탁을 해야지. 염치가 없지, 벼룩도 낯짝 있지, 내가 어떻게 기도해. 인간의 생각이에요. 하나님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은 긍휼이 하나님이에요. 긍휼이 뭐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허준이 동의봉을 만들었는데 그 스승이 유태입니다. 유태를 보니까 돈벌이가 아니야. 의원은 환자를 긍휼히 여기고 그 아픔을 내 아픔으로 여기고 어떻게 하든지 동정하고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이 병에서 해나게 하려고 애를 써요. 그래서 환자의 기쁘면 손으로 째서 안 나오면
입을 대고 막 그 고름을 빨잖아. 수없이 뱉어내지. 그걸 보고 아, 참 의사는 긍휼을 가진 자구나. 요즘 의사가 뭐 그런 의사도 있겠지만 지금 의사들 선수합니다. 히포크라테스 선수하고 뭐 동의받고 선수할 거예요. 그래 놓고 MRI 찍으라고 그러고 배째라고 그러고 끝에 가면 뭐 먹으라 했었고 아 복잡한 애들 많아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생명을 살리는 것은 그런 사람에서는 안 돼요. 돈보다 긍휼과 생명을 귀하게 해야 되죠. 오늘 긍휼이라는 단어는 뭐냐? 가엾다, 불쌍히 여긴다, 마음에 그게 있단 말이에요. 더 성경은 뭔 단어를 쓰냐? 자궁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왜 긍휼이 자궁일까? 애기뽀란 말이에요. 여자가 애기를 가슴에 배에 담고 애기를 자기 배 안에서 클 때 보호하는 마음이 있다. 그 낳은 자식은 잊을 수가 없어. 긍휼히 여겨. 내 분신처럼 여겨. 아니 나보다 소중히 여기지. 내가 낳은 자식이면 긍휼히 여기고 그저 사랑으로 감사를. 그래서 사람이 크다 보면 엄마 같은 사람이 없지. 엄마 죽으면 다 울어요. 그래서 왜? 이제 나한테 그런 분이 세상에 없구나. 엄마 같은 사람이 있을 수가 없지. 자, 어머니 자궁이 지금 긍휼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에 대해서 봅시다. 51편 1절 다 같이 읽어보시죠. 우리가 참회 기도를 해야지요. 나를 용서해 주는데 나는 용서받을 만한 한 일도 없어요. 나는 죄밖에 잘밖에 없어요. 긍휼을 따라 은혜를 베푸시고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103편 시편.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한 자를 긍휼히 여긴. 아마 아버지가 좀 강하고 모질어도 자기 자식에 대한 긍휼의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자기 자식이니까. 하나님은 자기를 섬기는 자를 긍휼히 여기고 은혜를 주신다 그 말이에요. 염치 따지지 말고 한 일 따지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된다고 말이에요. 긍휼을 구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냥 얼굴 뵈면 됩니다.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다리셔요. 예배하는 자를 기다리셔요. 기도하는 걸 기다리셔요. 좋은 것이 다 있어요. 때를 따라 두면 은혜를 내려주시는 겁니다. 49편 15절 이사야 보겠습니다.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젖 먹이가 있는데 이 얘기를 어디다 띄워놓고도 잊어버리고 도와다니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항상 여자는 자기 아기를 생각한다. 젖 먹는 아기. 또 때가 되면 젖이 불어요. 그래서 잊어버릴 수도 없겠지요. 그들은 혹시 잃어도 나는 너를 잊지 않겠다. 이 핏덩이처럼 자기 자식처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신다고. 아버지 앞에 나오면 됩니다. 부르면 됩니다. 구하면 됩니다. 염치 없어도 괜찮습니다. 낯짝 없어도 괜찮습니다. 55장 7절입니다. 이사야 시작.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긍휼히 여기 돌아만 오면은 다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불쌍히 여겨 주세요. 도와주세요. 마태복음 7장 7절 긍휼히 여긴 자가 복이니 긍휼히 여김 받을 것이요. 인간은 그렇게 살아야 복되다 그 말이에요. 좀 뭐 좀 덜 가져도 뭐가 좀 돈이 좀 적어도 가족끼리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그 마음 갖고 사는 게 복 있는 사람이라 그 말이에요. 우리 여자들이 50이 넘어가면 괜히 서방을 핍박합니다. 꼴 보기 싫고 미워하고
삼식이 또 밥을 세 번이나 먹냐. 뭐 달라요. 갖다 먹어라 그러고 말이지. 여자가 마음 변하면 그 벨입니다. 큰일 나요. 가정에서 우리 남편이 일하고 돈 버니라고 고생한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집에서 뭐 되냐 이렇게 하지 말고, 여자도 집에서 사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에요. 고생하고 애쓴다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이게 행복이고 복이지요. 이해가 됩니까? 예, 뭐 배만 나와갖고 뭐. 이가 그렇게 생겨갖고 맨 딴 사람하고 비교해. 딴 사람 좋아하네. 가서 그 집 살아봐. 벨 볼 일 없어요. 겉만 그러지 죽고 사는 꼴은 비슷하지. 뭐 특별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테레비 나온 것들 좋아하네. 그것들은 더 엉망이야. 가보면서 아마 허영이 들어갖고 지금 그런 거예요. 마음에 허영과 병이 들고 우상이 들어오니까 판단하고 핍박하고 깨부리고 그런 거예요. 다 같은 죄인이 은혜 받는 것도 감사하고 생명인 것도 감사하고 나 같은 사람 평생 옆에서 도와준 것도 감사하고 내가 뭐가 안돼 도와줍니까? 함께 사는 것도 감사하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는 게 복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고 주님의 생명의 은혜인 줄 압니다. 에베소 2장 4절 중요하지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그 사랑과 긍휼로 죽은 영을 살린단 말이에요. 성령을 보내고 새 생명 준단 말이에요. 은혜로 구원받아요. 100% 은혜입니다. 천국자죠. 하늘나라 안늘자로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내 인생은 별 볼 일 없어요. 하는 짓도 별 볼 일 없어요. 때로는 내가 참 자랑할 것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어요. 인간 모습 보면 희망이 안 보일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또 그렇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긍휼은 계속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나를 선택하고 나를 구원했어요. 나를 통해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있어요. 여기에 희망과 소망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디도서 3장 볼까요?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인간이 하면 또 교만해진다니까. 자만하고 내가 이렇게 하지 넌 왜 그러냐 그거 귀찮아요. 그게 아니고 오직 그의 긍휼로 중생하든지 성령 받든지 다 은혜입니다. 엎드리면 됩니다. 겸손히 머리 숙이면 됩니다. 하나님 사모하면 됩니다. 아멘입니까? 자, 히브리 4장 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이런 구절이 중요한 구절이에요. 긍휼하심을 주세요. 때를 따라 도와주는 은혜가 다 달라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교회 오면서 하나님 은혜를 바라보고 긍휼을 바라보고 나오셨습니까? 그냥 가자 하니까 그냥 적당하니 나오. 가기 싫은데 나오. 와서 그냥 구경이나 하는 식으로 나오. 얼른 끝나라. 나는 빨리 가서 할 일이 있다. 뭔 일이 그렇게 중요해서. 여기까지 지금 뭐 5km, 10km 온 분들이 왔으면 지각 안 하고 좀 와서 머리를 곱게 숙이고 은혜를 구하시오. 여기 왔으면 10m쯤 앞에 나와서 하나님 그래도 내 마음을 엽니다. 내게 말씀 주시고 성령 주시고 긍휼히 계시고 은혜 주세요. 그래야 됩니다. 마음을 닫고 의심을 하고 하나님이 주기는 뭘 줄까 내 생각으로 그러고 나 같은 놈한테는 벌 안 주면 다행이지 그러고 저 뒤에 숨고 그럴 필요 없어요. 물론 잘못하면 회개해야 돼요. 참여하고 내려놔야 돼요. 그러나 긍휼함을 받아야 됩니다. 때를 따라 도는 은혜가 있습니다. 담대히 나가시를 바랍니다. 베드로전 하나만 더 봅니다. 찬송합니다. 그 많으신 긍휼 예수를 부활하시 거듭나게 하십니다. 새 생명 주시고 거듭난 것도 그분의 긍휼하신
은혜입니다. 이 은혜, 이분의 사랑, 이분의 긍휼을 주시는 은총, 이분 앞에 늘 나가시를 바랍니다. 아침에도요, 저녁에도요, 어려워도요, 힘들어도요, 마음이 심란해도요, 좋으면 감사하고 찬양할 것이고, 늘 아버지 앞에 나오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늘 주실 줄 압니다. 내가 산 것이 다 은혜 아니었습니까? 또 보이지 않은 특별한 은혜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은혜 받아서 마음의 힘을 얻고 소망을 얻고 지혜를 얻고 평강을 얻고 믿음을 얻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찬양 드립시다. 주의 은혜는 인자는 끝이 없고 긍휼하심이 크십니다.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합시다. 아버지 앞에 나오는 것, 아버지 이름 부르는 것은 귀합니다. 하나님의 긍휼만 내가 구합니다. 도우심을 구합니다. 하나님, 고난과 어려움을 주님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만이 생명이고 축복이고 답이 되는 것입니다. 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긍휼을 구합니다.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내 영혼의 평안으로 내 삶의 기쁨으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기도합시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세요. 부르시게 해주세요. 주님 불쌍히 해주세요. 불쌍히 해주세요. 도와주세요. 기도할 마음까지 생명의 복 주세요. 이래 주님 함께 주세요. 기름 부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들의 머리에 주목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의 복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름 부으소서. 오 도와주세요. 생명의 복 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기름 부으시기를 기도합니다. 도와주세요. 오 성령 함께 도와주세요. 긍휼에게 주소서. 긍휼에게 주소서. 긍휼한 축복을 내려주고 기름 부으시기를 기도합니다. 도와주세요. 말씀으로 축복해 주소서. 예수님을 기도합니다. 도와주세요. 하나님 믿음 주시고 기도할 마음 주옵소서.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고 주님 긍휼하심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우리를 사제의 은총을 내려주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옵소서. 주님 용서해 주시고 풍성하신 은혜로 우리 영혼을 살려주시고 새 생명을 주시고 성령을 부으시고 하나님의 자녀와 하늘의 믿음과 소망 가지고 살게 하옵소서. 성령으로 씻어주시고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생명의 복을 받기 기도합니다. 아버지 앞에 은혜 받아서 마음에 평안함 있게 하시고 삶의 생명의 기쁨과 힘 있게 도와주세요. 세상에 주는 것과 다른 것입니다. 세상에 줄 수 없는 주님의 은혜와 평강을 내려 주옵소서. 지혜도 힘도 주옵소서. 나보다도 주의 은혜와 주의 도우심으로 복 있다고 증거하고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 겸손히 머리를 조아리고 주님께 묻고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께 예배하고 주님 섬기는 나와 내 집과 가족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성령으로 임재해 주시고 생명의 복 주시고 주의 빛을 비춰주옵소서. 어둠과 악의 세력이 떠나가게 하시고 치료의 광선을 발해서 병의 세력이 떠나가게 하시고 두려움이 떠나가게 하시고 의심과 혼란이 떠나가게 하시고 미움과 갈등도 없어지게 도와주세요. 은혜 받은 자로 긍휼의 여김 받은 자로 나도 긍휼히 여기며 살게 도와주시오. 내 마음에 주의 사랑, 주의 평강, 주의 긍휼, 주의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은혜 받은 자로 살게 하시고 은혜 베풀며 살게 도와주시고 크신 은혜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먼저 하늘의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받으셔 살기 원합니다.
모든 것이 함께 선을 이루신 아버지, 내 영혼이 절된 같이 네가 범사가 절되고 강건한 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제단 앞에 귀한 정성 예물 드립니다. 이 마음, 이 몸, 이 손길 받으시고 축복하시고 성령으로 같이 해 주옵소서. 늘 감동 감화 인도하시고 늘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삶 되게 하시고 천국의 은혜가 늘 저들의 삶에 있기를 기도합니다. 기도의 은사를 더해 주세요. 중보 기도자가 되게 도와주세요. 저들이 하는 모든 기도를 축복해 주세요. 기도로 승리하는 성도 되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에 임재하시고 생명의 복을 주시고 긍휼과 은혜를 부어주심이 오늘 아버지 앞에 나와 경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 그들의 가정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기도할 분들은 앞에 나와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백성들에게 기도의 복을 주시고 생명의 복을 주시고 하나님 잘 섬기고 증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이들 가운데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생명의 복 주시길 기도합니다. 기름 부어주세요. 은혜 입혀주세요. 지혜의 영으로 생명의 성령 거룩한 기름 부으심 함께 해주세요. 오 하나님, 이전에 주의 영이, 이전에 주의 성령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강단에 기름 부으소서. 선영에 기름 부으소서. 찬양에 기름 부으소서. 기도에 기름 부으소서.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오늘도 내려주세요. 힘을 얻게 도와주세요. 하늘의 복을 받게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생명의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선의 거루한 기름만 가득하기 원합니다. 거루한 영어로 생명의 성령 거루한 기름으로 할렐루야. 아버지 머리 숙이고 생명의 복을 받고 은혜 받는 자가 살게 도와주세요. 기름 부으소서. 강건케 하소서. 치유해 주세요. 생명의 복 주시고 기도하고 거루한 영어로 함께 도와주세요. 불쌍히 여기 아이가 살을 때 성령 충만하게 기도하고 생명의 영성 주문을 자궁을 축복해 주소서. 생명을 축복해 주소서. 거룩한 영으로 기름 부어주소서. 기름 부으소서. 기름 부으소서. 기름 부으소서. 부어주소서. 예수님을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지혜와 분별력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 말씀을 더 알고 성령의 도움으로 하나님을 더 경험하고 기억하게 하옵소서. 항상 하나님 기쁘시게 하나님 마음에 합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과 가정과 자녀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경건의 복을 내려주세요. 믿음의 가정 되게 도와주세요. 내가 먼저 그렇게 살도록 성령을 부어주세요. 주님 이를 부르지 않게 도와주세요. 늘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주님 바라보고 주님 의지하고 주님께 호소하고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늘아버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 보좌 앞에 나왔습니다. 영육간에 강건한 복을 주시고 새 힘을 부어주시고 심령의 평안함을 얻게 하시고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복을 주시고 치료의 은사를 내려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늘아버지, 늘 새 힘 부어주세요. 하나님의 지혜를 허락해 주세요. 무엇보다 심령이 평안하고 복되게 도와주세요. 세상만 아니라 하늘의 위로와 하늘의 소망과 하나님께 희망 가진 자로 살기를 기도합니다. 영육간에 강건함 얻게 하소서.
세상을 이기는 자에 되게 도와주세요. 네 믿음대로 될 것이다. 복된 믿음 허락해 주세요. 말씀을 가진 자로 살게 도와주세요. 성령의 이루와 날마다 같이 하실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